가족의 달 5월입니다. 바쁜 일상 속 얼굴도 마주하지 못하며 소원하진 가족들과 특별한 외출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가족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맛과 멋이 공존하는 핫플레이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 가족들과 함께하기 좋은 장소는요. 한적한 곳에 위치한 마당 넓은 카페인데요. 이곳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로망이죠. 아이들과 함께 피크닉을 즐기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이미 핫한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조카들이랑 시간 보내려고 블로그 찾아보니까 애기들도 올 수 있고 강아지들도 같이 올 수 있고 또 도자기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커피 한 잔의 여유, 엄마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브런치와 함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요즘처럼 날씨가 좋은 때는 야외 테라스에서 아이들이 뛰는 모습까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마당도 있고 아이들이 모래놀이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아이들과 오시는 분들도 많고 반려견들과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눈치 볼 것 없이 마음껏 뛰어다니고 동식물과 교감할 수 있는 자연의 놀이터인데요. 엄마들의 만족도와 아이들의 재미까지 충족하는 이런 공간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제가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랑 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와도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카페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것이 또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하는 게 어려운 엄마들을 위해서 카페 입구에는 작은 옷가게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많이 힘들죠. 아기들은 옆에 징징대고 근데 여기서 모래놀이 하면서 저는 이렇게 쇼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무엇보다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 바로 카페와 함께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 때문인데요. 아이들과 직접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엄마들에게도 더없이 좋은 공간이랍니다. 어머니께서 도자기 핸드페인팅을 10년 정도 하셨는데요. 예쁜 그릇을 카페를 오픈하면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릇을 보고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연스럽게 공방도 같이 하게 됐어요. 네,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데요. 우선 밑그림을 그리고 물감으로 색을 입혀줍니다. 섬세한 색칠이 어려운 아이들도 동그란 스폰지로 찍어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수정도 가능하다고 하니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쉬운 수업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4세 이상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도자기 수업, 콩콩콩 물감을 도장처럼 찍어서 나만의 도자기를 만드는데요. 날짜와 아이의 이름까지 적어줍니다. 우리 친구들 도자기 만들어보니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까 재밌었어요. 네, 이렇게 색칠까지 마친 도자기는 1, 2주를 기다리면 반짝반짝한 그릇으로 탄생하는데요. 가마에 굽는 과정을 거쳐 완성된 그릇은 아이들에게 배달된다고 합니다. 너무 의미있네요. 아이들이 그린 연필선은 굽는 과정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붓으로 그려서 구워드리고요. 굽는 과정은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고 완성된 사진을 전송해드리면 찾으러 오시면 돼요. 아이가 있는 가족들에게는 일석삼조의 다목적 공간입니다. 아이들은 모래놀이를 하면서 자연을 벗삼아 놀고 엄마들은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는데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몇 시간을 놀다 갈 수 있는 친정집 같은 곳이죠. 일단 마당도 너무 넓어서 아기들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무엇보다 도자기 체험 같은 게 있으니까 저희 시간도 보낼 수 있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실외 공간이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 좀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밖에 구경도 하면서 안에서는 이제 차도 마실 수 있고 뭔가 자연과 더 어우러진 속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것 같아서 마음도 편해지고 네, 여유로운 공간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가족 외식 명소인데요. 가장 먼저 손님들을 반기는 것은 영화 속 로봇 캐릭터들입니다. 와. 음식점이라고 하기에는 장난감이 가득한 이곳. 혹시 키즈카페인가요? 여기 엄마가 같이 오자고 해서 왔어요. 아, 뭐 때문에요? 먹으러. 어떤 거? 고기.
그렇습니다. 이곳은 숯불구이 전문점인데요. 남녀노소 대한민국의 외식 메뉴 1순위 고기를 빼고 논할 순 없겠죠. 이곳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숯불 고기는 기본적으로 드실 수 있으면서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어린 손주들까지 즐겁게 정원뷰를 즐기거나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 바로 키즈 카페 못지않은 놀거리가 가득한 공간 때문인데요. 책을 읽기도 하고 미끄럼틀을 타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아이가 5인데요. 어떤 음식점에 맛있게 먹으러 가도 늘 아이들이 다른 테이블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고민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이런 경험을 살려서 엄마, 아빠가 즐겁게 먹는 동안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다둥이 엄마가 느꼈던 불편함과 손님들을 위한 배려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마련했는데요. 게임방, 놀이방, 퀴즈 영화관까지 아이들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진짜 천국이네요. 아기랑 놀 수도 있고 게임도 많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레고도 많이 있어서요. TV도 보고 음식도 맛있어요. 삼겹살, 닭갈비, 오리, 막창 등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고기도 종류별로 다양하게 준비하셨다고 하죠. 처음엔 삼겹살 중심으로 시작했는데 뭐 오리도 찾으시고 또 차돌박이도 찾으시고 그래서 다양하게 숯불 닭갈비도 찾으시고 그래서 원하시는 거 모든 연령에 상관없이 다 드시게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사장님의 배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님상으로 나가기 전 모든 고기는 화덕에서 초벌 구이를 해주는데요.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많이 오는 특성상 1차로 고기를 구워주면 익히기가 되게 쉽겠죠? 테이블에서 드실 때 연기도 안 나고 또 배고플 때 오시기 때문에 금방 조금만 더 구우시면은 금방 맛있게 먹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벌을 해드립니다. 1차 초벌을 마친 고기는 몇 번 뒤집지 않고 금세 입속으로 직행하는데요. 고기를 굽는 번거로움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손님들에게도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너무 편하죠. 우리는 빨리빨리 그런 거 찾잖아요. 근데 나오면 바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단축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구워놓으면 애들 놀다가 이제 불러서 먹이고 또 먹고 가서 또 놀고. 먹고 놀고 먹고 놀고 아이들에게만 지상 낙원일 줄 알았는데 어른들도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공간입니다. 밥은 뒷전인 아버님들이 더 신이 나셨는데요. 곧 불효령이 떨어질 것 같아요. 혼나실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하고 재밌게 놀이도 하고 대화도 하고. 우리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빠 엄마가 쓸쓸해야 돼요. 혼나죠. 게임도 즐겁지만 그래도 역시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가 최고겠죠. 가족 모두의 입맛에도 안성맞춤. 이곳에서는 세대를 아우르는 맛과 놀거리로 두 배 더 행복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고 일단 그리고 나서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먹고 마음껏 놀고 우리는 마음껏 식사할 수 있고 뭐 주변도 깨끗하고 음식도 맛있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뭐니 뭐니 해도 고기가 맛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이 아닐까요? 맛있는 것, 멋있는 것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이런 가족. 오늘 저녁은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